회장의 네, 아바타다. 소프트뱅크의 그 노예로 있는 그러면 문기학 대표님 소프트뱅크는 금융회사예요? 아니면 이 업종이 뭐예요 이게? 비전 펀드는 100조짜리 펀드입니다. 여기에 사우디의 그 국부 펀드, 소브린 펀드에서 45조를 넣었고요. 그 이웃 국가인 그 아부다비의 무바달라라는 국부 펀드에서 15조, 그래서 60조. 소프트뱅크 25조, 나머지는 또 다른 기업들 해가지고 100조짜리 펀드를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20년 전에 알리바바에 200억을 투자해서 그게 지금 얼마 됐냐면 150조 됐습니다. 20년 전에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0.5%예요. 중국의 인터넷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넷이 만개하는 시간은 10년, 20년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었던 거죠. 그 지금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한국을 넘어서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AI가 세상을 바꿀 거다. 그래서 금산 분리라고 하는 게 도대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민간 기업으로 가장 큰 회사가 알리바바라고 전자상거래 하는 회사죠. 450조, 시가총액이 450조짜리 회사인데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그걸 했으면 금산 분리 관련된 법에 걸려가지고 우리 그냥 그만하자 라고 했을 텐데 지금 엔트 파이낸스는 그냥 재무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인데 예금을 한 돈이 아니라 소비자가 아, 나 이거 나중에 쓸 돈이니까 잠깐 보관해 주세요. 잠깐만. 한 달, 두 달. 그래가지고 모은 돈이 150조입니다. 알리바바의 잭마는 지금쯤은 한 4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있어요. 한국에서는. 금산분리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재벌이 예,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는 거 못 찾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금까지 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야 되냐. 아직까지 20년이나 지난 법률 문제, 규제 문제, 세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탁상공론을 하고 있을 때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웃나라 중국은 어떠냐.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로 질주를 하고 있는 느낌. 일주일에 1조짜리 기업이 두 개씩 나와요. 지금도 일주일에 1조 원씩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왜 한국에는 안 하는지 한국에를 하려면 무엇을 만들면 한국이 투자가 될 수 있는지 한국 시장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거나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만한 기술적 우위성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업 같으면 제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투자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돌아다니는 나라가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심지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의 젊은 청년 기업가들의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의 눈빛과 좀 달라요. 목표와 목적을 상실한 세대. 빨리 그들이 목표와 목적이 생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보고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저는